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그 시리즈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Using a Computer입니다. 컴퓨터 사용하기죠. 자, 지금 시대는 뭐 완전히 컴퓨터 시대죠. 컴퓨터와 인터넷의 그런 시대인데, 만약에 컴퓨터가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1950년대, 60년대 생겨서 처음에는 메인프레임이라 해서 아주 큰 캐비닛 같은 그런 컴퓨터를 쓰다가 나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랩탑이라고 그래서 데스크탑이라고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쓰는 그런 작은 컴퓨터가 나왔죠? 그래서 애플 컴퓨터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컴퓨터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더구나 나중에는 더 작아져서 랩탑 무릎에 올려 줄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그러죠. 노트북 같은 더 작은 컴퓨터가 생겼고요. 요즘은 더 발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팜탑 손 위에다 올리는 컴퓨터, 즉 휴대폰이 거의 컴퓨터 기능을 할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을 지배하게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컴퓨터 쓰는 것에 문제가 없죠. 나이든 저같이 이제 60대, 70대 된 사람들은 옛날에 컴퓨터를 잘 쓰들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젊은 세대는. 그럼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쓰는 영어들이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볼 건데, 이 컴퓨터가 최근에 서구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많은 그런 용어들이 아직도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래어로 그냥 쓰죠. 컴퓨터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전뇌? 예, 전뇌. 중국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전자뇌 같은 그런 전뇌 뭐 그런 얘기를 쓰는데, 우리도 이게 전뇌라고 처음에 번역을 했다면 몰라도 지금은 뭐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그러지 다른 말로 표현 안 쳐? 이 컴퓨터에 사용되는 많은 용어들, 예를 키보드니, 스크린이니, 많은 용어들이 그냥 외래어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은 많은 것들이 그냥 영어를 그냥 쓰기 때문에 영어를 이걸 하는데 필요한 영어를 배우는 데는 오히려 어려움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이런 컴퓨터를 써서 어떤 일을 할때 작업을 지시하거나 또는 그 지시한 작업에 따라서 뭘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문서를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문서를 갖다가 고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작업 지시를 하고 그 작업 지시를 따르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입니다. 용어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어들이 다 많은 경우에 그 외래어로 그냥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어떤 그런 용어들이 있는지. 랩탑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죠. 랩탑 뭐라고도 해요. 노트북이라고도 하죠. 노트북. 컴퓨터 접어서 쓸수 있게. 그전에는 이렇게 랩탑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테이블 위에다가 모니터 놓고 또 키보드 놓고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컴퓨터 메인이 거기 있었죠? 메인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간단히 다 줄여서,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해가지고 부피를 아주 줄인 그런 랩탑을 지금은 뭐 대부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다 랩탑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한국말로 자판이라고 그러죠? 자판. 글자가 있는 판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뭘 입력을 시키려고 그러면 자판으로 이렇게, 우리 한글에 아주 좋은 점이 이렇게 자판을 써서 입력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영어 못지않게요. 이 자판은 영어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한글도 아주 영어와 같이 한글 26자, 26자 영어, 한글 24자 뭐 한글 그 글자들을
자모죠? 자모들을 갖다 이렇게 치면은 글자가 되게 돼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한자를 여기다 자판에, 키보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이 키보드에 자기 그런 일본어를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영어를 써가지고 자기 나라 말을 이렇게 바꾸는, 컨버터는 그런 시스템을 쓰는데, 한글은 그냥 자판으로 우리가 때리면 되죠? 어떻게? 한영, 토글이라고 그러죠? 한번 누르면은 한자가 되고, 아니, 한글이 되고, 한번 누르면은 영어가 되고 해서 자판에서 쉽게 입력을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갖다 키보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뭡니까? 어떤 이제 컴퓨터를 쓸 때,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있는 그런 문서를 갖다가 몰래 볼 수도 있죠. 컴퓨터에 자기의 비밀일 그런 문서를 갖다 다 저장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키면은 뭘 넣으라고 그럽니까?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그 비밀번호를 입력을 시켜야 컴퓨터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콘. 아이콘은 우리말로 그림 문자라고 그러는데요. 조그마한 그림으로 그 어떤 뜻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그렇게 누르면은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걸 아이콘. 우리 그냥 아이콘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스크린. 스크린도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아마 화면이라고 하죠. 화면. 그런데 화면이라는 말이 오히려 어색하죠? 어색하고. 뭐가 더 친숙합니까? 스크린이다 친숙하죠? 스크린. 뭐도 스크린입니까? 극장의 큰 영화, 그 화면도 스크린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나, 어디에, 이 휴대폰에 있는 그 보는, 저희 출력장치죠? 출력장치를 스크린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트는 이제, 컴퓨터 파일로 만드는 문서입니다. 컴퓨터 파일로 다 문서를, 옛날에는 다 손으로 노트에 써가지고 문서를 만들었지만은, 종이에 써가지고 문서를 만들었지만, 지금 어떻게 다 파일로 만들죠? 파일로 만드는 그 문서를 갖다가 다큐멘트라고 그러고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어떤 문서가 있을 때 어떤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지우고 싶다거나 또는 어디로 옮기고 싶다거나 할때그 지우고 싶은 부분, 또 옮기고 싶은 부분을 갖다가 뭐를 넣고 마우스 왼쪽 커서를 넣고 이렇게 드래그 한다고 그러죠? 쭉 거니 끌으면은 그분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컨트롤 C 카피하는 컨트롤 C를 해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옮길 장소를 갖다가 마우스 커서로 찾아가지고 그거다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페이스트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거기에 화면에 다시 옮겨집니다. 아까 카피한 것이 글이 옮겨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할때 쓰는 기능이 하이라이트 한답니다.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커서는 뭐예요? 그 컴퓨터 화면에 보면은 반짝반짝하는 게 있죠? 삼각형이나 어떤 별표로 반짝반짝하는 게 있는 것은 그 뭐냐면은 내가 현재 어디에서 작업하고 있는가 하는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걸 거서라고 그러죠.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런 설명을 하나 하는 게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마우스는 뭐예요? 이 커서를 움직이는 그런 거죠. 커서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하이라이트 하는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하는 기능. 스크롤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화면을 위아래로 이렇게 가는 기능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 쥐같이 생긴 모양의. 그래서 이걸 마우스라고 합니다. 쥐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마우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는 어떤 문서를 작성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갖다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딜리트 키가 있죠? 컴퓨터 오른쪽 위에 딜리트 키가 있으면 그걸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한국말로는 삭제죠. 삭제. 자, 그럼 영어로 이걸 뭐라고 설명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A. The computer part that you type on. 네가 이렇게 타이프를 치는 그 컴퓨터의 부품.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키보드로 입력을 시키니까요. A file with data on it.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걸 다큐멘트라고 그랬죠? 문서라고 그랬죠? 문서가 뭐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있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일기를 써도 그게 1, 2, 3, 4 숫자만 데이터가 아니죠. 자료. 어떤 자료가 있는 파일. 파일로 만들어진 자료. 이것을 다큐멘트라고 그러고요. 다음에 C. A small picture that represents something. 뭘 나타내는 작은 그림. 그걸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아이콘. 아이콘을 눌러서 어떤 기능을 실행을 하죠. 다음에 D. To select some text with mouse. 자, 마우스로 그 텍스트, 문서의 문자 쓴 부분들, 그 텍스트를 갖다가 교재를 어느 부분, 뭘 선택하는 거 있죠? To select some, 뭘 하이라이트 한다고 그랬죠?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카피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이는 거. The display area, 자, display, 이렇게 게시해주는, 보여주는 그 area, 이게 뭐예요? 화면이죠? Screen, 스크린으로 이렇게 아웃풋. 아까는 키보드는 인풋이죠? 입력시키고, 스크린으로 아웃풋, 출력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the arrow or blinking that shows your position on a page. 지금 어디서 사고 보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뭐 화살표가 생긴 거, 또는 반짝반짝하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커서라고 그랬죠? 커서. 그 다음에 to erase, get rid of it, 지운다, 없앤다, 지운다, 없앤다, 그걸 delete라고 합니다. delete, 삭제한다, delete. 그 다음에 a secret code that give you access to something, 뭐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비밀 코드, 코드는 이제 뭐 글자나 문자로 된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비밀번호라고 그러죠.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를 영어로 우리가 패스워드라고 그랬죠. 패스워드. 왜냐하면 그 비밀번호를 얘기해야 통과가 될수 있으니까요.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패스워드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device for moving your cursor on screen. 이 커서에 스크린에 있는 커서를 움직여 갖고 내가 지금 어디 작업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도록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우스라고 그랬죠? 마우스를 가지고 커서를 움직여서 내가 작업하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젊은 분들은 이거 전부 다 아시는 거고요. 나이든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좀더 새롭게 다시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만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익혀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다이얼로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다이얼로그는 Instructions for starting a computer. 컴퓨터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사실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이것은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나 그 작용을 모르면은 깎아보기 그지없죠. 왜? 뭐또 컴퓨터는 아주 정확해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C를 누르라고 하면 컨트롤 C를 눌러야 되는데 C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C 옆에 뭐가 있습니까? X가 있으니까 컨트롤 X가 누르면은 그거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컨트롤 V를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꼭 컨트롤 C를 눌러야만 되는 게. 그래서 컴퓨터 같이 아주 정확하게 예의가 없다는 그런 걸 이제 컴퓨터 같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어떤 실제 사용하는 법을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그걸 잘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컴퓨터를 자기가 잘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게 됩니다. 자, 봅시다. First, 첫째로 turn the laptop on. 랩탑. 자, 노트북이죠. 그 랩탑 on. 자, on은 뭐예요? on은 시작하라는 얘기죠? 시작하라. 그럼, okay, where is the power button? 우선, power button이라는 게, 전력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전기하고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AC 교류죠. 벽에 있는 거기에다 꽂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디에 노트에 배터리가 돼 있어 가지고 노트북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파워 버튼만 누르면은 배터리에 저장된 그런 전력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냐 그러죠? 파워 버튼이 어디가 있어? 파워 버튼이 어디 있어? 아, in top right corner. 파워 버튼은 되게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버튼이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on the keyboard. 아, 키보드 오른쪽 위에. I see it. Now what? 언제 그걸 내가 여기 있는지 봤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Now what? Now 이제 enter the password I gave. 내가 너한테 패스워드 줬잖아. 그러니까 그 패스워드를 enter 쳐넣어라 그러죠. 패스워드를 쳐넣어라. 왜냐면 그걸 파워를 키면은 파워 버튼 누르면은 이 패스워드를 켜는 창이 나오죠. 그리고 그다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한글이나 또는 영어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그런 지시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뭐를 하라? 패스워드를 켜놔라. Sorry, I forget the password. 네가 패스워드라고 나한테 줬는데 나그 잊어먹었네. 뭐라고 그랬지? 패스워드가? 그러니까 is 2020 followed by my last name. 2020하고 내 성을 쳐. 예를 스미스 같으면 스미스 이렇게 2020 스미스 이렇게 2020 followed by my last name. 이거 뭐냐면 내 이름 뒤에 202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미스 2020. 그러니까 2020을 쓰는데 뭐 followed by my last name. 내 성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2020을 써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미스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중에 스미스라는 사람의 어떤 사람은 스미스 1, 2, 3, 4, 8뭐 쓰다가 스미스 100, 200, 예? 아이고 스미스 2020 이렇게 어떤 패스워드를 쓸때 이런 숫자하고 문자를 섞어서 쓰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이름 뒤에다 20이라는 그런 패스워드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패스워드 쓸 때는 no cap, no space. 이 경우에는 자기는 스미스하고 2020쓸때 스페이스가 있으면 안 된다.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no cap, 대문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를 처음 써보는 사람한테 지금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다이얼로그로 지금 구성해 본 겁니다. 자, 내용을 알았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First, 뭘 지시를 할 때, 우선 그 말이죠. First of all, 그걸 줄여서 얘기해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말이죠. First of all, 그냥 first, first, 먼저, 우선 먼저, turn the laptop on. 자, 컴퓨터를 켜. 한국말로는 킨다고 그러죠? 자, 컴퓨터를 켜. Okay. Where is the power button? 자, 전력 버튼이 어디가 있는데? In the top right corner. 오른쪽 위에. 또, on the keyboard. 키보드 오른쪽에 한 번만 조금 다시 정리하고, 따라 읽겠습니다. I see it. Not what? 이제 뭐 하지? Now enter password I gave. 내가 준 패스워드 집어넣어. Sorry, I forgot the password. 패스워드 잊어먹었네? It's 2020. 영어로는 2020, 2020 그럽니다. 2020 followed by last name. 내 이름 다음에 2020. No space, no cap. 그랬죠? 자. 자, 정말로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First, turn the laptop on. Okay, where is the power button? In the top right corner. Oh, on the keyboard, I see it.
Now what? 나우 엔터 더 패스워드 아이 게이브. 쏘리, 아이 포겟 더 패스워드. 쏘리, 아이 포갓 더 패스워드. It's too old, followed by my last name. 'No spaces, no caps.' 자, 이번엔 롤플레이를 해볼까요? 언제든지 파트너하고 롤플레이를 하라고 그랬죠?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First, turn the laptop on. In the top right corner. Now enter the password I gave. It's 2020 followed by last name. No spaces, no caps. 됐죠? 이제는 여러분이 A를 하고 제가 B를 해보겠습니다. A. Okay, where is the power button? Oh, on the keyboard, I see it. Now what? Sorry, I forgot the password.필요하면은 다이 간단한 것이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다 이해가 되고 눈을 감고 다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스킵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몇 번 더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보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instruction for creating a new document. 문서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서를 새로 만들려면은 우리나라 아래 한글 많이 쓰죠. 아래 한글 많이 쓰지만은 영어로는 이제 워드를 쓰죠. 워드. 워드를 써서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새 문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first 그걸 지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First left click on the icon that looks like a page. 이렇게 책 페이지처럼 되어 있는 그 아이콘을 클릭해. 책 페이지처럼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Okay, now what? Okay, 그러고 now what?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what 다음에 뭐래 그 말이죠. Now go to the top of the screen and choose file. 스크린에 top 제일 위로 가가지고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글자가 있죠. 뭐 파일도 있고 그 한국말로는 이제 뭐입니까 파일 그렇게 해서 돼 있죠. 파일 그 다음에 문서 뭐 삽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파일을 선택해. Got it. 알겠어. 그러고 이제 파일을 선택했겠죠? 그러고 파일을 선택하면은 거기에 쭉 하니 뭐가 나옵니까? 드롭탑 메뉴라고 해서 아래 쭉 하니 선택할 것들이 나오죠? 그 선택하는 것 중에 아래 한글 같으면 이제 새 문서죠? 새 문서. 영어로는 New Document. New Document를 선택해. 그럼 딱 하니 그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새 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화면이 준비가 되죠. New document, okay, now save it. 그 다음에 new document를 만들고 이제 작업을 했으면은 okay, now save it. 자 이제 new document라고 그러고 okay, now save it. 이제 그걸 저장해. 그러니까 yes. Save your document with a name. 어떤 문서를 저장할 때는 그 문서에 이름을 줘야죠. My first text. 그러든지, 이게 주소로 같으면 address book.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문서를 나중에 찾으려면은, 그 문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름을 붙여주라. That didn't work. 안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컴퓨터를 처음에, 저는 이제 컴퓨터를 뭐, 1900, 영국에 유학가서, 70년대 유학가서, 80년대부터 노트북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아주 뭐 저는 컴퓨터를 익숙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이버 강의도 하고, 사이버 대 부총장도 하고 한 것은 그런 컴퓨터와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는 아주 그냥 난감하죠. 뭘 하면 안 되고 자꾸 실수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that didn't work. 안 되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let's try again.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First, left click on the icon that looked like a page. First, left click on the icon that looks like a page. 오케이, okay, now what? Now go to the top of the screen and choose File. Now go to the top of the screen and choose File. 예, got it. Next, choose New Documents. 뉴 다큐먼트. 오케이. 나우 세이브 잇. 예스. 세이브 유어 다큐먼트 위즈 어 네임. 댓 디든 워크. 오케이. 렛츠 트라이 어게인. Okay, let's try again. 됐죠? 그럼 롤플레이를 해볼까요?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다. 또. First, left click on the icon that looked like a page. Now, go to the top of the screen and choose file. Next, choose new document. Yes, save your document with a name. Okay, let's try again. 자,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오케이, okay, now what? 뉴 다큐먼트. 오케이, now save it. That didn't work. Let's try again 하셨죠? 네. 다음 다이얼로그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긴데요. 내용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How do I move this text to bottom? 자, 이 문서를 아래쪽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어? 자, 이 문서 어떤 부분이 있죠? 지금 위에 부분을 아랫부분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First, highlight the text. 그 문서를 옮기고 싶은 문서를 하이라이트해. 하이라이트해. How do I do it?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Move your cursor to the beginning of the text. 그 문서를 시작하는 곳에다가 cursor를 옮기고 뭘로? 마우스로 움직여서 cursor를 갖다 놓고 and hold your left mouse button. 마우스에 보면은 왼쪽 버튼이 있고 오른쪽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그러니까 왼쪽 버튼을 누르고 now drag 누른 다음에 쭉 그냥 끌으라는 얘기죠.
the text with your mouth and let go. 마우스로 쭉 거니 잡아서 어떤 걸 자기가 지금 옮기고 싶은 텍스트를 모두 하이라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놓으면은 하이라이트가 돼 있습니다. 그게 선택이 돼서 이렇게 밝게 표시가 돼 있죠. Okay, it's highlighted. 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됐네. 밝게 표시가 됐네. 옮길 것이. Good. 좋아. Next, press Ctrl C to copy the text. 그럼 그것을 갖다가 copy, 복사하기 위해서 Ctrl C를 눌러. Ctrl C를 누를 때는 Ctrl을 누른 상태에서 C 버튼을, C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copy가 됩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한 것이 카피가 되죠? 자,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Okay, Ctrl V to paste, right? 아,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붙이려고 그러면은 Ctrl V를 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그래, 맞아. Correct. Move your cursor to where you want to paste the text before you paste it. 네가 그걸 갖다가 붙이기 전에 붙이고 싶은 장소에다가 무엇을 놔야 됩니까? 것을 갖다 놓고죠.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컨트롤 V를 하면은 싹하니 그 문서가 옮겨집니다. 그 텍스트가 옮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hat worked.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뭘 하라는 데 해가지고 잘 되면은 그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다음부터는 왜 그걸 자기 할 줄 알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컴퓨터는 할지 뭐 할지 모르면 참 절벽이고요. 아, that work. 아, thank you. 고마워. Don't forget to highlight and delete all text. 네가 이렇게 옮겼으면은 옛날에 필요없는 걸 지워야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서 delete old text. 옛날 text. 지금 저 고치기 전에 텍스트를 갖다 지우는 걸 잊지 마라. 그랬죠? 좀 긴 대화로그지만은 한번 내용을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How do I move this text to the bottom? First, highlight the text. How do I do that? 그 다음 길죠? 길을 때는 적절히 끊어서 해야 됩니다. Move your cursor to the beginning of the text and hold your left mouse button down. 됐죠? 몇 번 끊었죠? Move your cursor to the beginning of the text and hold your left mouse button down. Now drag across the text with your mouse and let go. 레프트 아까 누른 거, 그 마우스 누른 걸 손을 띠란 말이죠. Let go. 자, 너무 길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Move your cursor to the beginning of the text and hold your left mouse button down. Now drag across the text with the mouse and let go. 길죠? 천천히 한번 이 문장을 봐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좀 길었죠? 예. Okay, it's highlighted. Good. Next, press Ctrl C to copy the text. Okay, and Ctrl V to paste, right? Correct. Move your cursor to where you wanna paste the text before you paste it. That worked. Thank you. 'Don't forget to highlight and delete the old text.' 네, 그러면 이제 롤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 B를 해보십시오.
How do I move this text to the bottom? How do I do that?읽기도 힘들죠? 예. Okay, it's highlighted. 오케이, okay, and control V to paste, right? That worked. Thank you. 네, 이제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1st, highlight the text. Move your cursor to the beginning of the text and hold your left mouse button down. Now, drag across the text with your mouse and let go. 저도 읽기가 힘드네요. Good. Next, press Ctrl C to copy the text. Correct. Move your cursor to where you want to paste the text before you paste it. Don't forget to highlight and delete all the text. 좀 길은 다이아로그였죠? 자, 그러면은 유용한 그런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유용한 표현 중에 이제 give instruction, 뭘 해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럴 때 쓰는 그런 안에 작업 지시하는 거죠. 그때 쓰는 서두의 문자로 first, 우선, first는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우선, first of all이라고 그랬죠. 무엇보다도 먼저, 그걸 줄여서 first 그럽니다. 우선, 그리고 그걸 하면은 then, 그리고는 Next, 그 다음에는 now, 지금은 don't forget to, 뭐 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그렇죠? 이건 늘상 쓰는 말입니다. 언제 처음 시작할 때는 first, 그러고는 then, 그러고 next, 또 now, don't forget.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ollowing instruction 그 작업 지시로 하면 내가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한 다음에 오케이 알겠네 오케이 got it 알겠다 got it 알겠다 now what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 그 다음에 뭐해 자 이제 뭐해 what's next 다음에는 뭐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지 that worked 이거 되네 That didn't work. 그거 안 되네. 그렇게 네가 하라고 그러는데 했더니 그거 안 되네. 그거 되네. 이거 이제 그 작업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작업 지시를 하는 사람한테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 Got it. 알겠어. 마찬가지죠. 오케이. 좋아. Got it. 알겠네. 나 what? 이제 뭐지? What's next? 다음에는 뭐나? That worked. 그게 되네. That didn't work. 그거 안 되네. 됐죠? 그럼 뭐 간단한 거지만 한 번씩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First, then, next, now. Don't forget to follow instruction. Okay. Got it. Now what? What's next? That worked. That didn't work.
예, 계속해서, 이제는 어떤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쓰는 용어로 플러그인은 뭐예요? 콘센트에다 꽂으라는 얘기죠? 코드를 꽂으라는 얘기입니다. Plug the code in. 코드는 이제 콘센트 말고 저건 뭐, 이런 마이크를 꽂을 수도 있고, 헤드폰을 꽂을 수도 있고, 코드가 있으면은 그 코드를 갖다가 꽂는 것을 갖다가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플러그인, plug the code in. 그다음에 press, 뭘 누르라고 그러죠? 특히 뭘 누르라고 그래요? 어떤 자판의 키보드랄지, 키랄지, 키죠? 그 판에 자판의 자모랄지 또는 버튼이랄지 이런 걸 누르라고 그러는 거죠. press the power button. 여기서는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type your password. 네 비밀번호를 쳐라. 타이핑을 해라. Highlight the URL. 네 주소 있죠? 인터넷에 네 주소, 또는, 어떤 웹사이트의 주소 같은 거. 그걸 하이라이트 해라. 제일 위쪽에 있는 걸. 하이라이트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커서를 거기다 갖다 놓고, 왼쪽, 버튼을 누르고, 쭉, 거니 잡아 끌어가지고, 다가 됐으면은, 그 마우스를 놓으면은 되죠? 그리고 카피를 하면, Ctrl C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옮길 때에다가, 커서를 옮겨놓고, 거기다 Ctrl V 하면 옮겨지죠? 됐죠? 그 다음에, Open the program.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Open the program입니다. 게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거나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클릭 더 파일.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걸 파일을 열으려면 그걸 클릭해야죠. 클릭해야 돼. 그걸 클릭 더 파일. Choose new document. 새 문서를 선택해. Select, choose, save your document. 네 문서를 저장해. 저장에는 어떻게 해요? Ctrl V 갖고 저장을 하죠. 자, 한번 following instruction만 해보겠습니다. Plug the code in. Plug the code in. Press the power button. Press the power button. Type your password. Highlight the URL. Open the program. Click the file. Choose new document. Save your document. 이거 뭐 반복적으로 쓰이는 용어니까요. 그다음에 지시할 때 어떤 컴퓨터 부품 같은 것도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의 문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바가 있죠. 아래쪽에 제일 긴게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는 그 하나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빈칸이 생기는 거. 그래서 스페이스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press the space bar twice. 스페이스바를 두번 눌러. press the space bar twice. delete는 지우죠. 그키 중에 delete 키가 있습니다. 지울 때, 아까 지울 때, 하이라이트를 한 것을, 조건이 하이라이트를 한 다음에, 제일 delete 키는 제일 오른쪽 위쪽에 있죠? 거기 delete라고 썼습니다. 한국 컴퓨터도 전부 다 한국말로 삭제 그렇게 쓰지 않고 영어로도 있습니다. 다 delete 이렇게. 그럼 delete를 갖다가 이렇게 딱하니 치면은 내가 하이라이트 시켜놓은 것이 싹하니 날아갑니다. 그리고 잘못해갖고 쭉 거니 지금 어디로 옮기도 와 있는데 잘못해갖고 delete를 치면은 지금까지 실컷 작성해놓은 문서가 싹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엔터 키는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이미 작성한 것을 다 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엔터 키를 치죠. 지금까지 내가 키보드에 헌 것을 받아들여라. 또는 return 되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press enter, enter 누르면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거나 하죠. 그다음에 shift 왼쪽 아래에 보면은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하나는 shift 키가 있고 하나는 control 키가 있고 그다음에 alt 키가 있고 alt 키는 뭐 많이 안 씁니다만은 control shift alt를 누르고 delete를 하면은 완전히 컴퓨터가 새로 시작이 되는 그런 건데요. 지금 뭐 컴퓨터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hold the shift key down. shift 키는 무엇을 칠때 그것을 누르고 다른 걸 이어서 눌러야 됩니다. shift A. 만약에 shift A 하면은 A에 대문자가 쳐집니다. 그 다음 위에 숫자가 1, 2, 3, 4가 있는데 1, shift하고 1을 하면은 느낌표가 쳐지고요. 그 위에 글자들이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shift 키는 누르고, 그래서 shift 키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른 상태에서, 왜냐면 다른 키를 눌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caps lock, press caps lock. cam lock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뭘 shift 키 누르고 하나 하면 이 글자가 또 생기고, 또 치다가 또 shift를 또 누르면 이가 생기고. 그런데 지금 대문자로 뭘쫙 쓰게 생겼으면은, 하나 누르고 올 것이 아니라, shift, cap lock이라는 걸 눌러주면은, 대문자를 지금 잠근다고 말이죠. 따끈히 잠그는 그 키를 누르면은, 치면은 모두가 대문자로 나옵니다. 조금의 대문자로. 그러니까 이제 cap lock이 안 됐을 때는, shift를 눌러가지고, 치면은 그때만 대문자가 나오는데, cap lock을 누르면은 모든 글자가 다 대문자로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command. 그래서 press Ctrl C 아까 얘기했죠? Ctrl C 엄마예요. 카피가 된다고 그랬죠? 하이라이트인 것이. 그다음에 escape은 지금 하던 작업에서 빠져나가고 싶을 때, 지금 뭔 작업을 하다가 빠져나가고 싶을 때, escape은 왼쪽 제일 위에 있죠? 그 escape 키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 컴퓨터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sign이 있습니다. @sign 같은 건 되게 뭐 있습니까? 자기 이메일 주소 같을 때, 주소 올 때, 예를 들어서 화국 @ 뭐예요? @ 저는 주로 쓰는 것이 이런 메일, 지메일을 쓰는데 화국 @라고 있습니다. @ 이것을 @gmail.com 그럼 되게 이메일 어드레스가 되죠. 사인 @sign, @sign이라고 해서 @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type your name followed by the sign A, followed by the sign. 내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를 누르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이메일 그 관련한 회사를 누르죠. 나 같으면 이제 구글을 쓰니까 구글, 네이버를 쓰면 네이버, 다음을 쓰면 다음,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volume. 이건 이제 컴퓨터에 소리를 내는 그 스피커가 장치가 돼 있죠. 그런 스피커의 소리가 잘안 들리면은 뭐예요? Turn the volume up. 소리를 올려. 볼륨을 올리라고 그러고.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볼륨 다운 그럽니다. Turn the volume down. Turn the volume up. 됐죠? 자, space bar.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Space bar. Press the space bar twice. Delete, hit delete, enter, press enter, shift, hold the shift key down, cap lock, press the cap lock, command를 control이라고 합니다. Press Ctrl and C at the same time. Escape. Hit Escape. Assign. Type your name followed by the assign. Volume. Turn the volume up. Turn the volume down.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이아로그가 나왔는데 complete instruction 그랬죠?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을 세워놓으라는 얘기입니다. How do I highlight text? 아까 highlight text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했죠? 복잡하게. 그럼 우선 어떻게 했습니까? left button 누르라고 그랬죠? left click, left click이라고 합니다. left click으로 하고, left button 누르고, click, 예. left click the text. and drag the mouse across it. 그래, 쭉, 거니, 끌어야죠? 그 다음에, how do I, blah, blah, the document. 문서를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은 밑에를 봐야 알지, 답을 봐야 되겠죠? at the top of your screen. 그 스크린의 그 위쪽에 보면은, choose file.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고, 그 다음, left click 하고, and choose save as. 그 left click을, 파일을 클릭하면은, 그, 쭉, 거니, 밑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그걸 drop-down 메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Save As.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기. 한국말로 그렇습니다. 걔 나와. 그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문서를 저장하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How do I save the document? How do I save the document?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How do I login? 로그인은 뭐예요? 컴퓨터 파워 버튼을 키고, 컴퓨터 파워 버튼을 키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컴퓨터 문을 여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패스워드로 온다고 그랬죠? 패스워드. Enter the password. 이 패스워드는 come to야. No cap. 내 패스워드는 대문자가 없어. come to라고 치하라 이 말이야. Enter the password. How do I login? login은 컴퓨터에 이제 작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login. 작업이 다 끝나면 log out 하는 것이고요. login 하려면 enter the password. It's come to. No cap. 그다음에 what do I press to go down a file? 그 파일을 아래쪽으로 가려면은 뭘 눌러야 돼? 뭘 눌러야 돼요? 원래요? 그걸 예를 들어서 return, enter를 누르면은 또는 아랫부분을 이렇게 서서히 이동하려면은 그 제일 아래쪽에 arrow 키가 있죠? 화살표 키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 키를 가지고 왼쪽 걸 누르면은 커서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걸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가면 위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상하 좌우에 그런 에러 키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커서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착하니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Press Enter, Press or Return. 됐죠? 자, 이건 뭐, 다이얼로그가 아니고, vocabulary를 갖다가 지금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컴퓨터 인스트럭션입니다. What I press to 뭐뭐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뭐뭐 하기 위해서 뭘 눌러야 돼? Ctrl V 또는 Command V를 눌러. Ctrl V를 눌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Ctrl V를 누르면 페이스트 한다고 그랬죠? 붙이기라고 그랬죠, 붙이기. 내가 하이라이트한 텍스트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선택해서 옮길 장소에다가 커서를 놓고 컨트롤 V를 넣으면 거기에 딱 하니, 붙이기가 된다고 그랬죠? 붙이기. 페이스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What do I do? I press to paste the text. 컨트롤 V. I entered the wrong password.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네. 아까 come to라고 그러는데 숫자 2로 써야 되는데 two라고 썼더니 안 되네. It's not valid라고 나오네.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틀린 것을 하이라이트합니다. 하이라이트 텍스트. 틀린 걸 다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갖고 그러고 hit delete. delete 하면 싹 없어져. 그러고 어떻게 해? 새로 쳐놓으면 되죠. 새로 쳐놓으면. 그다음에 how do I type above capital letter? 자, 대문자는 어떻게 입력해? 대문자 어떻게 입력한다고 그랬어요? Hold down the
Shift키를 누르고 그 키들을 누르면 키에 적혀 있는 그 대문자가 찍힙니다. 그 다음에 Can I hear the video? I can't hear the video. 자, 비디오의 음악, 비디오 hear니까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다는 거예요. 비디오의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뭐 강의든지 하는데 비디오가 잘 안 들려. 비디오가 잘 안 들리는 비디오는 지금 뭐과 영상과 음성이 같이 있죠. 그 음성 쪽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 들려. 그러면 turn up the 뭐라고 그랬어요? turn up the volume 그랬죠. 아야 시끄러워. 어떻게? turn down the volume. 볼륨을 줄여. 이걸 보면은 키 그 제일 위쪽에 예를 들어서 F1, 2, 3 해가지고 그 스피커 그림이 있습니다. 스피커 그림이 있어갖고 하나는 스피커에 그 음파가 조금 있고 하나는 많이 있고 해서 키울 때는 그 많이 있는 거 여기 같으면 지금 F7이라고 돼 있고 F9이라고 돼 있고요. No, F7A인데 F8 예, 키를 넣으면 커지고 F7을 넣으면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좀 전문적인 것이니까 피하겠습니다. 예, 컴퓨터에 관한 건 컴퓨터 책을 보고 다시 익히시고 오늘은 예, 영어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차곡차곡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Complete Dialogue 이건 연습해 가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How do I, my last name, I spelled it wrong. 잘못했다고 그랬죠? 잘못 입력했다. 입력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How do I delete my last name? 내 이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죠? 이름을 지워야 다시 입력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The text and he deleted. 텍스트를 어떻게 해야 우선 카피하고 지우고 옮길 수가 있었는가요? 하이라이터라고 그랬죠? Highlight the text and hit delete. Thanks. That worked. 아, 되네. Now, how do I type capital letter? 대문자는 어떻게 입력해? 아까 했죠? Hold the 뭔 버튼? Shift 버튼. 또는 shift key, shift button, as you type the letter. 그건 동시어입니다. 다른 글자를 타이핑할 때 shift key를, shift button 눌러. That didn't work. 안 되네. Now, all of my letters are capital. 내 글자 전부 다가 다 대문자가 되는데, 지금 첫 글자만 대문자라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해야 되는데, 다 대문자가 되는데, 아, You must have,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Caps Lock 키를 누르면은 모두 대문자가 된다고 그랬죠? Perhaps you must have, caps lock 키를 쳤거나, 또는 you have pressed, 눌렀거나, 그렇죠? Perhaps you must have hit the caps lock, 이 caps lock 키를 쳤는가 봐. Delete the text. 자, 텍스트 지우고 Let's try again.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롤플레이 넣지 않고 따라 읽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How do I delete my last name? I spelled it wrong. How do I delete my last name? I spelled it wrong. Highlight the text and hit delete. Highlight the text and hit delete. Thanks, that works. Now, how do I type capital letters? Hold the shift buttons as you type the letter. That didn't work.
Now, all of my letters are capital. Now, all of my letters are capital. You must have hit the cap lock. You must have hit the cap lock. Delete the text. Let's try again. And delete the text. Let's try again. 네. 여러분 이걸 뭐 연습하고 싶으면은 롤플레이를 해서 AB 역할을 파트너하고 나눠 갖고 좀 연습을 더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영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영어 vocabulary랄지 표현이랄지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런 컴퓨터 지식에 관해서도 배웠는데 이번 시간은 지금 컴퓨터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컴퓨터를 지금 배우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 책을 사가지고 차곡차곡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그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많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같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 사용법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걸 한번 반추해 보면은 첫째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Use nouns and verb related computer. 어떤 아까 작업 지시할 때랄지 컴퓨터를 설명할 때 필요한 noun들이 있죠. 명사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컴퓨터랄지, 인터넷이랄지, 키보드랄지, 그 다음에 파워 버튼이랄지, 스크린이랄지 이런 게 전부 다 뭐고요? noun이죠. 명사죠. 그 다음에 작업 지시를 해야죠. 어떻게 해라? press를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delete를 해라. 지워라. 그 다음에 copy를 해라. paste 붙여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 지시라는 동사, 그 다음에 작업 지시에 필요한 그 명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되죠. 이번 시간에 배운 그런 명사, 동사만 해도 아마 몇십 개가 될 겁니다.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을 잘 익혀서 쓰도록 하고요. Can I ask how to do something on a computer? 컴퓨터 갖고 뭔 일을 하는데 컴퓨터 갖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뭡니까? 문서 작성하는 것이죠. 문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불러와서 문서를 읽어보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또 요즘 뭡니까? 인터넷으로죠. 인터넷 검색 같은 거라고 그래 수많은 일을 하는데 어떤 ask how to do something on a computer. 컴퓨터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걸 하죠?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인스트럭션을 받으려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explain how to do something on a computer. 컴퓨터를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 내 텍스트를 갖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설명을 해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아까 얘기했죠. 하이라이트를 하는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끌어가지고 그걸 놓은 다음에 마우스를 옮기고 거기다 컨트롤 V 하면 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거 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랄지 또 거기에 쓰이는 표현이랄지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모르면은 어떻게 하는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설명할 수 그걸 영어로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도 열심히 영어를 하셔서 여기에 나온 그런 학습 목표나 마찬가지죠. 이런 세 가지 일들을 갖다가 능숙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